라이딩을 하면서 유튜브 영상 촬영한다는 게 가슴 마운트에 촬영하는 방법, 그 다음에 헬멧 위에 고정식 마운트를 부착을 해서 양면 테이프로 부착을 해서 헬멧 위에서 촬영하는 앵글 방법, 그 다음에 저같이 핸들바 위에 이렇게 부착을 해가지고 여기서 촬영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장 뒤에 이렇게 마운트를 촬영해가지고 뒤에 액션캠이나 고프로 한 개 더 추가해서 촬영하는 방법도 있고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신기한 걸 하나 사가지고 요걸 하나 소개할까 싶어가지고 신기해가지고 영상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손목 마운트인데요, 여기 고프로 마운트를 연결해가지고 360도 회전하고 각도 조절 다릅니다. 여기 안전핀을 빼고 돌리면은 다 돌아갑니다. 안전핀을 누르고 돌리면 다 돌아갑니다. 각도 돌아가고 고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쪽 반대편 핀을 딱 돌리시면 고정이 딱 됩니다. 요것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아까 손목에 했을 때는 그렇게 앵글을 마음대로 또 조절을 또 하고 이동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거는 손등이라서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요거는 왼쪽 손에, 그 다음에 요거는 오른쪽 손에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왼쪽 요 손등 마운트는 왼쪽 오른쪽 상관없이 그냥 바로 착용해 가지고 앵글을 잡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견고하게 손등에 촬영을 하면은 가슴 마운트든 헬멧이든 상관없이 걱정없이 촬영을 무사히 잘 할 수 있습니다. 고프로를 조금 조정하다가 사실 낙차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헤드핀 구간에 공사를 한다고 아스팔트 도로에 흙이 너무 깔려가지고, 흙 때문에 앞바퀴가 슬립이 나면서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그때 그 기억이 너무 오래 가네요. 너무 세게 넘어져서. 오늘 촬영은 손목 마운트를 촬영을 해가지고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가보시죠. 자, 저는 핸들바 위에 고정식 부착을 해서 촬영을 자주 합니다. 마스 마운트를 촬영을 하다 보니까 되게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어필할 때 가슴을 떠여가지고 숨도 좀 쉬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핸들바 위에 이렇게 고정식으로 앵글을 맡아놓고 그냥 막 생각 없이 그냥 어필하면 훨씬 더 쉽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손목 마운트랑 그 다음에 손등 마운트 이렇게 아이템이 있어서 하나 사가지고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뭐 유튜브 촬영하시는 자전거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그럼 이렇게 촬영을 할 겁니다. 자, 핸들바 위에 고정식 마운트를 하고 촬영을 합니다.
다음은 손등 마운트의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고 잠시만요. 잠시만 바꾸겠습니다. 얼마나 흔들리는지 한번 봅시다. 네. 손목에 촬영했으니까 뭐 들고 이동도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촬영할 수도 있고. 손목에 있다 보니까 무게도 그렇게, 고프로의 무게도 별로 뭐 미미합니다. 착용을 했는지. 자, 많이 떨리네요. 'Cause every time I wake up I feel like it's Monday. Something's going wrong with all the chemicals up in my brain. All of a sudden I don't look at anything the same way. Gotta build up of my thoughts sitting in an ashtray. I'm sorry that I'm so inconvenient, okay. Just let me be me and I'll stay out of your way. I can see the way you look at me, I'm such a disgrace. I never really asked to be brought into this place. You wanna love me, well then baby I have a taste. All the highs and the lows, no you'll never be the same. I don't really wanna hurt you, but I can't control the pain. If you're sticking by my side, maybe we could be okay. Okay, okay, maybe you could be the change I need today. I promise that I've never felt this way. I really hope that you will choose